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 집 새우젓 담그는 날입니다. 먼저 새우를 소래에서 사왔는데요. 바닷물로 또는 소금물로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요. 집에서 담그는데 소금은 천일염으로 했습니다. 저희 집 소금 간수 다 뺀 거 그걸로 하는데요. 비율은 생새우 이게 5kg 그리고요 소금은 2kg 그런 비율로 했습니다. 약간 짭짤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한 여름에 담그는 거라서 조금은 좀 짭짤하게 담아 봤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켜켜로 소금 젓갈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살살 아주 가볍게 새우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섞어주면 되겠어요. 육젓이라 그런지 정말 통통하고 새우가 크죠. 그리고 내 손으로 담은 육젓, 그죠? 요게 5kg 한 관에 4kg인데 어쨌거나 5만원 줬어요. 그리고 이제 소금은 집에 있는 걸로 했습니다. 이렇게 잘 섞었다면 항아리는 멸균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. 이런 식으로 열 소도 10분 정도 한 다음에 완전히 차갑게 식힌 다음에 이제 소금과 새우를 잘 섞은 걸 담아줍니다. 이렇게 담아서요, 6개월 후면은 김장 사용하고, 또, 그죠, 육젓 맛있잖아요. 그거 무쳐서 먹기도 하고, 각종 요리에 들어가면은 정말 요긴하게 맛있는 그런 새우젓이 되겠어요. 이제 항아리에다가 채곡채곡 담은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다 하고 나서요. 어디다가 놔야 되냐면 저 그늘진 곳, 아무래도 바람에 잘 통하고요. 선선한 곳. 그런 데다가 확실하게 그늘진 곳에다가 해야 돼요. 6개월 후면에 익으니까 6개월 동안은 그렇게 하시고, 그리고 새우젓은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. 이런 걸 소분해서 냉장실에다 넣어놓고 드시면 변하지 않고 아주 맛있는 새우젓이 되겠어요. 때로는 양이 많다면 냉동고에다가 또 오랫동안 저장해놓고 먹으면 변하지 않고 그것도 좋더라고요. 새우젓은 얼지를 않더라고요. 워낙 짜서 그런지. 자, 이렇게 담았습니다. 이제 소금 2kg 중에 이제 남겼다가 우회를 이렇게 덮어줍니다. 소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좀 너무 두껍게 안 해도 돼요. 이 정도로. 그리고 이제 완전 밀봉을 해야 되겠어요. 담는 중에 파리나 그런 것들이 냄새 맡고 달려드는데요. 파리가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. 이제 밀봉을 하는데 랩이나 이런 한지, 저는 한지를 2겹으로, 그러니까 2겹으로 했어요. 이렇게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은 다음에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. 고무줄이 때로는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밑을 딱풀로 완전히 붙였어요. 그래야 쪽파리니 뭐 다른 아주 작은 벌레들이 들어가는 걸 방지합니다. 제가 작년에 저 황사어젓도 이런 식으로 밀봉을 했어요. 이거 갖고 지금은 김치 담을 때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그늘진 곳에서 6개월 완전히 익으면 소분을 해서 냉장실이나 냉동고에 넣어놓고
오래오래 드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